안녕하세요. 와인킹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술이 뭐죠? 소주죠. 소주 좋아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거나 아니면은 드실 기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소주 드실 때 보통 어떻게 드세요? 차갑게 해서 드시죠? 소주를 상온에 드시거나 아니면 미지근하게, 아니면 뜨겁게 해서 드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본적 있으세요? 제가 오늘 그 이유를 알려드리면서 더불어서 다른 술들을 더 맛있게 마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소주, 위스키, 고량주, 데킬라, 와인 모두 포함입니다. 소주를 차갑게 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한잔쭉 마시면은 하는 목 넘김이 좋아서, 시원한 느낌이 좋아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그 목넘김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아시면은 다른 술들, 모든 술들을 맛있게 마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시게 되는 거예요. 이 소주는 에탄올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모든 술이 그렇죠. 알코올이 들어가 있죠. 이 알코올이 온도가 낮으면은 코에 냄새를 덜 전달시켜줘요. 소주뿐만 아니라 모든 술 안에는 향이 들어있는데요. 이제 향입자라 그러거든요. Aromatic compounds라고 하는데, Aromatic compounds 그 향입자들이 올라올 때 알코올 성분이 도움을 줘요. 그래서 알코올이 없으면은 잘안 올라오는 향도 알코올이 들어가 있으면은 더잘 올라오게 만들어 주거든요. 거기에 도움을 주는 게 온도예요. 소주의 경우에는 다른 향이 별로 안 나고 알코올 향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은 알코올 냄새가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죽이려고 이제 온도를 낮춰서 차갑게 마시는 거죠. 소주의 알코올 냄새 줄이려면은 또 어떤 방법이 있죠? 안에다가 다른 걸 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일을 넣거나, 뭐, 과일 넣거나, 뭐 수박을 넣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오이 소주, 수박 소주를 만들어서 드시는 건데, 근데 만약에 오이나 수박 같은 걸 넣어서 소주를 상온에 드시면은 오이 향, 과일 향이 수박 향이 훨씬 더 강하게 올라와요. 그런데 동시에 뭐다? 알코올 냄새도 더 세게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 오이 등을 넣은 다음에 온도를 낮춰서 차갑게 만들어가지고 과일 향, 오이 향은 계속 나지만 알코올 향은 안 나게 해서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이요.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에 알코올이 도수가 더 강하면 강할수록 향이 더 세게 올라오고,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향이 더 세게 올라온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맞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이 소주를 한번 온도에 따라서 다르게 해서 한번 마셔보고요. 여러분들께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 전해드릴게요. 자, 먼저 실온이에요. 지금 여름이지만 지금 밤이고 캘리포니아 지역이어서 밤에 그렇게 덥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은 초여름 온도 같은 그런 상태의 실온의 소주예요. 코를 갖다 대는데 알코올 냄새가 일단 확 올라와요. 얘네들이 향입자들이 막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주 마실 때 향을 이렇게 음미하는 경우가 없죠. 왜냐면은 즐길 수 있는 향이 사실은 소주의 경우에는 알코올 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바로 마시죠. 향을 안 맡고요. 마시고 난 다음에 알코올 냄새가 확 올라와요. 입에서 콧구멍으로 이어져 있는 이 경로를 통해서 알코올 냄새가 확 올라와요. 그게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강하게 느껴져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얼음을 넣어서 마셔볼게요.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흔들어가지고 충분히 차갑게 만든 다음에요. 소주를 입에 머금었을 때 나는 알코올 냄새, 코로 넘어가는 알코올 냄새가 굉장히 현격하게 줄어들어요. 아까는 한입 마시고선 약간 알코올 냄새가 워낙 강해가지고선 조금 역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냥 깡소주인데 얼음을 넣으니까 안주 없이 그냥 마실만 해요. 아까랑 같은 술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그런 맛을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소주를 차갑게 해서 드시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이 소주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어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소주에 방금 끓인 뜨거운 물을 부어서 맛을 볼게요. 굉장히 씁쓸하면서, 뭐지, 그 병원에 들어갔을 때, 그 알코올 냄새 굉장히 강하게 나는 거 있죠? 이 소독약 발랐을 때요. 그 느낌이에요. 입안에 약간 소독약을 먹은 듯한 느낌이 들고, 물을 탔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는 훨씬 낮아졌지만, 알코올의 느낌은 굉장히 강해요. 약간 머리가 아플 정도로. 제가 술은 잘 마시는 편인데, 어우, 소주에, 일반 소주에 뜨거운 물 타서 마시면은, 야, 이건 얼마 마시지도 못하겠네요. 오, 이 원리를 잘 이용하시면은 술을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위스키 드실 때 어떻게 보통 드세요? 위스키 on the rock. 위스키 잔에다가 얼음 넣어서 드시죠. 위스키 on the rock으로 드시죠. 그런데 이렇게 드시는 거는 사실 싼 위스키, 저가 위스키. 여러분들 위스키 중에 진비 마세요? 위스키 중에서 가장 흔하고 싼 위스키예요. 어우, 좀 전에 이 뜨거운 물 섞어서 마셨던 소주의 느낌이 아직도 입에 남아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가의 싼 위스키를 드실 때는 얼음을 띄어서 드세요. 그래야지 그 위스키에서 많이 나는 알코올의 냄새를 눌러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 위스키 마시는 기분을 즐기시고 위스키에 있는 적절한 향을 즐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위스키 드실 때, 예를 들어 이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년 숙성한 싱글 몰트 위스키거든요. 스코틀랜드의 스페이사이드에서 생산한 위스키라서 과일 향이 굉장히 좋은 위스키예요. 이런 고급 위스키를 드실 때는 사실 얼음 띄어서 드시면은 이 향의 많은 부분을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온에 드시거나 제일 좋은 방법은 따뜻한 물을 섞어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제가 그럼 이 위스키를 실온에서 한번 마셔보고 차갑게 해서 마셔보고 그리고 따뜻하게 해서 마셔볼게요. 알코올의 느낌은 확실히 올라오지만 향이 굉장히 부드럽고 과일 향이 많이 나요. 살구향, 복숭아향, 그런 과일 향들이 많이 나거든요. 맛을 보면은 분명히 좀 전에 코에서 느꼈던 향이 더 강하게 올라오고 좋지만 근데 알코올의 느낌이 상당히 센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스키를 드실 때 얼음을 많이 넣어서 드시죠. 그러면 이 위스키에다가 얼음을 넣어서 한번 마셔볼게요. 충분히 차갑게 만든 다음에요. 이 안에서 느껴졌던 과일 향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괜찮은 위스키를. 13년 이상 숙성된 위스키를 맛있게 드시려면은 얼음을 띄어서 드시기보다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을 섞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따뜻한 물을 섞으시면은 위스키랑 섞이기 때문에 미지근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 상태로 드시면은 좋은 위스키를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좋은 향, 고급 위스키가 갖고 있는 좋은 향을 최대한 끌어올려주고, 그리고 위스키를 희석시키면서 알코올의 느낌은 좀 낮춰주고 하기 때문에 위스키를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럼 여기다가 얼음을 빼고 따뜻한 물을 섞어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얼음이 들어있었던 위스키였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섞어도 온도가 적당히 올라가면서 괜찮습니다. 훨씬 부드럽고, 뭐랄까, 거의 폭신한 느낌이 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향은 예전보다 훨씬 많이 올라오는데 그 향이 전혀 모나지 않은 그런 느낌을 주는 좋은 과일 향이 엄청나게 피어올라요. 그래서 이렇게 미지근한 온도로 위스키에 물을 섞어서 드시면은 좋은 위스키는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위스키를 천천히 마시면은 온도가 다시 실온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향이 그렇게 안 올라오고 위스키가 밍밍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위스키를 조금 더 첨가하시고 따뜻한 물을 조금 더 넣어서 드시면은 계속해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위스키, 소주, 뭐 모든 술에 해당이 되는 거여서 예를 들어 안동 소주 마실 때요. 우리나라 소주 중에서 고급 소주잖아요. 근데 알코올이 좀 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따뜻한 물을 섞어서 드시면은 향과 맛을 부드럽게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이죠.
데킬라도 마찬가지예요. 싼 데킬라. 저렴한 데킬라는 그냥 저 소금, 레몬 해가지고선 같이 쫙 드시면서 그냥 알코올의 느낌을 즐기시지만 굉장히 좋은 고급 데킬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즐기시거나 아니면은 따뜻한 물을 섞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맛과 향을 다 즐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술 중에서 가장 섬세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게 와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아, 내가 얼마 전에 와인을 마셨는데 이거 굉장히 맛이 진한 와인인데 알코올 느낌이 너무 강하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왜 알코올이 이렇게 강하게 느껴지냐라고 질문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러면은 모든 술과 관련된 모든 술의 알코올 느낌과 관련된 정보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분이 묵직하고 떫은 와인을 레드 와인을 드시면서 알코올의 느낌이 강하다고 느끼셨을 이유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드실 때 와인의 음용 온도가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덥잖아요.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실온의 레드 와인을 드시면은 알코올 느낌이 겨울이나 봄, 가을에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레드와인이지만 냉장고에 잠시 넣어서 시원하게 만든 다음에 꺼내서 드시면 좋아요. 근데 시원하게 하자고 잠깐 냉장고에 넣었다가 깜빡해서 몇 시간 넣어두면은 이렇게 병에 서리가 끼면서 레드와인도 차가워질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레드와인인데 냉장고에 넣었기 때문에 와인이 이렇게 차가워졌어요. 옆에 이렇게 서리 낀거 보이시죠? 그럼 차가운 레드와인을 마시면 어떤 맛이 나는지, 제 표정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떫어요. 떫고 와인으로서의 과일 향이 거의 없어요. 그냥 알코올이다 하는 그런 느낌? 그럼 이렇게 차가운 레드와인을 어떻게 해서 맛있게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잔을 손으로 잡아서 돌리면서 미지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 체온이 있잖아요. 그 체온을 와인에 전달해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와인잔을 손으로 감싸 잡고 흔들면서 향을 맡으면 향이 점점 강하게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온도가 올라가면서 여기에 있는 에탄올이 와인 안에 있는 향의 입자를 붙들어 잡고 위로 올리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코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향이 맡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이 뭐가 있느냐? 와인이 저렴한 레드와인이면은 좀 차갑게 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와인이 굉장히 좋은 와인이다. 레드와인도 마찬가지고 화이트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온도를 좀 높여서 따뜻할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평소 드시는 그 와인의 온도보단 조금 높여서 드시면은 향과 맛을 훨씬 더 부드럽고 풍부하게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묵직하고 진한 와인 드셨는데 그 알코올 냄새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말씀하신 분께 드릴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진한 레드와인이면 진한 레드와인일수록 안에 있는 알코올 도수가 높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알코올 냄새가 더 많이 날 확률이 높죠. 더 많이 짜내고 더 열심히 발효시켜서 알코올 도수를 올린 경우거든요. 세 번째 이유로는 개인적인 민감도의 차이가 또 있어요. 이거를 이제 프랑스어로는 예를 들어서 seuil de perception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threshold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하면은 한계치 정도의 뜻이에요. 여러분 한분한 분이 똑같은 술을 마셔도 여기서 느낄 수 있는 향이나 뭐 알코올의 냄새나 그런 거를 느끼시는 정도가 모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치가 다른 분에 비해서 좀 낮은 경우에는 그 향을 더잘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알코올 냄새에 더 민감한 분은 한계치가 낮기 때문에 그걸 더잘 느끼시는 거죠. 그런 경우에 해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와인의 밸런스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 와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코올이 들어있고 향 입자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뭐 단맛이 들어 있을 수도 있고 산미도, 신맛도 들어 있고 이런 것들이 균형을 잘 이루면은 알코올이 많이 들어간 와인도 알코올 향이 별로 안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알코올 향이 올라오는데 거기서 올라오는 과일 향이 훨씬 더 강하다. 그러면 알코올 향이 잘안 느껴지겠죠. 과일 향에 가려서.
밸런스가 안 좋은 와인은 알코올 도수가 아무리 약해도 향이 약하고 산미도 떨어지고 그러면은 알코올 향이 더 많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술에 있어서 알코올 도수 자체보다는 사실 어떤 향과 맛이 이루는 그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명드린 부분을 간단히 정리하자면은 싼 술, 어린 술은 차갑게 해서 드시고 뭐 냉장고 안에 넣어가지고 차갑게 해서 드시든지 얼음을 넣어서 차갑게 해서 드시고 비싼 술 그리고 숙성이 많이 된 술은 온도를 좀 높게 해서 실온에서 드시거나 아니면은 좀더 따뜻하게 해서 드세요. 술에 따라서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면은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도수가 강한 술은 물을 적절히 섞어서 도수를 낮추면은 알코올 느낌이 좀더 약해지면서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방법을 아시면은 그냥 술 드시고선 캬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재미있고 맛있게 술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하시면은 제가 꾸준히 전해드리는 좋은 정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댓글도 또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와인킹이었습니다. 이럴 땐 이와인 네이버밴드로 놀러 오시면 와인을 잘 몰라도 편하고 싸게 사실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립니다. 다들 만족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가입하는 게 싫으시면 와인킹.co.kr로 놀러 오세요.